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북한에는 의문의 고위층 교통사고가 많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1세기의 교통사고로 사라진 대표적 인물을 든다면 2003년 김용순 대남비서, 2010년 6월 이재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2014년 12월 김양건 대남비서 겸 통전부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대남 비서들이 교통사고로 자꾸 죽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이세 사람 중에서 가장 실세는 이재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재강은 북에서 부장 직제가 공백인 조직 지도부를 사실상 책임진 사람이었는데, 2001년 조직 지도부 제1부 부장으로 올라서 2010년 죽을 때까지 김정은의 사실상 후견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랬던 이재강이 2010년 6월 2일,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당일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이재강 동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2일 0시 45분 80세를 일기로 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0세면 뭐 은퇴할 때가 다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재강이 죽었다고 하니 한국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에서 의문의 죽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장성택과 알력 끝에 죽었다는 설명이 제일 많았습니다. 북한이야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추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이재강 죽음의 생생한 비화를 오늘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주성아TV는 구독, 좋아요도 좋아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욱 힘을 얻습니다. 이재강 죽음의 생생한 비화는 당시 상황을 잘알수 있었던 신분의 소식통에게서 제가 직접 들은 것인데, 이 소식통의 신원은 제가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늘 그랬듯이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재강 죽음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김정은 경호 원칙에 대해서도 처음 공개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강은 새벽에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고냐? 전날 김정일이가 호위사령부인 제963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고, 이때 이재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원산의 예술단을 불러서 했나 봅니다. 김씨 일가야 며칠에 한번나 살아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는 또 어느 별장에 모여서 질펀하게 노는 족속들인데, 이때도 심심하니까 예술선전대를 불러서 보았나 봅니다. 암튼 그러고 저녁 먹고는 원산을 떠나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재강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운전기사가 있지만 김씨 일가와 움직일 때는 전속 운전수가 따라가지 않고 호위부대 소속 전문 행사 차량 운전기사들이 차를 모는데, 이들은 나이가 많지도 않고 20대의 쌩쌩한 젊은이들입니다. 행사 규정에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탄 차보다 먼저 30 내지 40km 앞에서 1차 선발대가 떠납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 공개되는 사실인데, 고속도로에서는 행사 차량이 무조건 시속 200km로 밟는 것이 경호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재강은 1차 선발대에서도 맨 앞에 벤츠 S500에 앉았는데, 이 차도 다 행사 차량입니다. 선두 차량에 앉은 사람은 모두 5명이었는데, 앞에 둘, 뒤에 3명이 앉았습니다. 김정일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재강 정도도 비좁게 다니는 그런 신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행사가 좀 많아서 운전기사들이 혹사를 당했답니다. 이재강이 탄 차를 몰던 20대 운전기사가 졸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은 뭐 졸지 않고도 김정일이가 너 이재강하고 같이 죽어라 이렇게 명령해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자신과 가족이 멸족되는 그런 곳은 맞습니다. 뭐 별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팩트는 이재강이 탄첫 벤츠가 커브를 돌다가 길을 벗어나서 나무를 들이받고 7, 8m 높이의 가파른 비탈로 날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운전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재강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쨌든 쓰러졌고, 뒷자리에 앉았던 셋은 살았습니다. 뒤따르던 벤츠들은 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그 속도 그대로 평양에 가버렸습니다. 살아남은 뒷좌석 3명이 비탈길을 기어 올라와서 마침 지나가는 승리 58이라는 이 북한 화물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타징이라고 손으로 이렇게 시동을 거는 쇠막대기를 차에서 얻어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부수는데, 이게 방탄 차량이라 유리가 쉽게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겨우 유리를 부수고 이재강을 화물차에 싣고 주변 병원에 비상을 걸어놓고 갔는데,
가니까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고속도로라고 할 만한 게 세 곳인데 이게 우리 수준으로 일반 도로 수준도 못 됩니다. 제일 긴 것이 평양 원산 고속도로인데 100km로 달리면 2시간이면 가고 평양 향산 고속도로가 뭐 길긴 덕인데 고속도로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평양 남포 고속도로는 30분이면 갑니다. 고속도로가 말만 고속도로지 워낙 울퉁불퉁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리 방탄 벤츠를 탔어도 목숨을 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재강처럼 김씨 독재 정권에게 충성을 바쳐 부역한 인간들은 저는 잘 죽었다고 밖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단독으로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남긴 질문 중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질문들을 선정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뒤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한 6개월 동안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자님의 탈북 스토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 스토리를 물론 제 이름으로 검색하게 되면 많이 나오겠지만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 탈북 스토리를 많이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탈북 스토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정하고 말하게 되면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해도 그런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김일성대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 벌써 탈북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두만강을 제가 모두 5번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을 간 것이 벌써 3차례이고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체포돼서 북송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송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중국과 북한의 감옥, 강제노동 수용소 모두 6번을 옮겨 다니면서 정말 참혹한 그런 비극의 현장을 제가 목격했고 또 겪기도 했던 그런 당사자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02년 3월에 결국 한국에 왔는데 정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제 발밑에 누워 자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가 돼서 질질 끌려가던 그런 참혹한 장면들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앞으로 뭐 유튜브를 오늘 내일 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제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시면 제가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됐는지를 잘 아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탈북 스토리는 점차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제가 이재강 사고사의 진실과 또 제 탈북 스토리를 들려달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